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104, Being Willing to Obey, 기꺼이 복종하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Unit 105, A Surely Safe Road, 확실히 안전한 길 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0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He who walks blamelessly walks surely, but he who perverts his ways will be found out. He who walks blamelessly walks surely. He who, 뭐뭐하는 사람. blamelessly라는 말은 비난할 점이 없이, 결백하게, 라고 하는 뜻이죠. blame이 비난이니까 그거에 반대말 less를 붙였고 ly 붙여서 부사. 그러니까 부사는 이렇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게 되겠죠. 그래서 비난할 점이 없이 결백하게 걷는 사람은 walks surely. 어떻게 걷는다? 확실히, 분명히 걷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비난할 점이 없이 걷는 그런 사람은 그 길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but he who perverts his ways will be found out. 하지만, pervert 하는 사람은 pervert, 왜곡하다, 비뚤어지게 하다 라는 말이죠. 이거 perverse라는 형용사를 한 적이 있었죠. 비뚤어진, 삐딱한. 아마도 그때 upright의 반대말로 쓰인 형용사였죠. perverse. 그거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왜곡하다, 비뚤어지게 하다라는 말이 pervert. 그러니까 his ways, 그 길을 왜곡하고 삐뚤어지게 하는 사람은 will be found out. 어떻게 될 것이다? 발견될 것이다. 발각될 것이다. 그 길, 왜곡시킨 그 길이 결국은 발각이 된다라는 말이죠. Lest it should be found out.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Lest it should be found out. 들킬까봐 그런 뜻입니다. Lest가 뭐뭐할까봐, 뭐뭐하지 않도록 그런 뜻이니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들킬까봐라는 표현이 Lest it should be found out.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He who walks blamelessly walks surely. But he who perverts his ways will be found out.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He who walks blamelessly walks surely. But he who perverts his ways will be found out. 개역한 글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He who walks blamelessly walks surely.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But he who perverts his ways will be found out.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who walks blamelessly walks surely, but he who perverts his ways will be found out. 다음은 BB 버전. He whose ways are upright will go safely, but he whose ways are twisted will be made low. He whose ways are upright will go safely. 앞에서 he who는 뭐뭐하는 사람이었는데 he whose ways는 좀 독특하죠. 저도 he에다가 whose라고 소유격으로 쓴 모습은 처음 봤는데요. 아마도 조금 오래된 표현, 속담이나 격언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처럼 그냥 he who가 아니라 he who는 그때 주격이죠. 그런데 이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whose가 ways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길이 upright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길이 올바르고 올곧은 사람은 will go safely, 안전하게 갈 것이다.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He whose 이런 표현을 써서 속담 내지는 격언처럼 보여준 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He whose walk is upright fears the Lord. 능률 출판사에서 이런 예문을 소개해주고 있었는데요. 걸음이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그런데 굉장히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이더라고요. 자, 그 길이 올바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 사람이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but he whose ways are twisted will be made low. 하지만 그 길이 twisted, 뒤틀린, 일그러진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길이 좀 왜곡되고 뒤틀려진 그런 사람은 will be made low. be made low 하면은요, 낮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낮게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낮게 평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연습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He whose ways are upright will go safely. But he whose ways are twisted will be made low.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He whose ways are upright will go safely, but he whose ways are twisted will be made low. 영어와 우리말로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He whose ways are upright will go safely.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But he whose ways are twisted will be made low.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whose ways are upright will go safely, but he whose ways are twisted will be made low. 버전별로 비교해보면 웹 버전에서는 He who walks blamelessly walks surely 라고 했다면 BB에서는 He whose ways are upright will go safely.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e who가 He whose ways가 됐어요. 앞에 있는 who는 관계대명사의 주격, 뒤에 있는 whose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blamelessly, 비난할 것이 없이, 흠이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올곧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walk surely,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은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but he who perverts his ways will be found out. 이거를 but He whose ways are twisted will be made low. 그의 길을 pervert, 삐뚤어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길이 are twisted, 왜곡된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웹 버전에서는 will be found out, 결국은 발각되고 드러난다라고 했고 BB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낮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패러프레이즈 해준 것 같은데요. 그 왜곡된 길이 발각이 되면 그 자신은 부끄러움 속에 평판이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A Surely Safe Road, 확실히 안전한 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두 개의 다른 버전에서 쓰인 surely와 safely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safely는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형용사 safe로 바꿔줘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길은 물리적인 길을 말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태도를 드러낸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걷는 바른 길이라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거짓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나요? 전자라면 현재 올바른 길을 안전하게 걷고 있거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불안하다면 지금 가장 확실한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떠한 길로 가든지 그 길로 가는 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도 가장 확실한 길로 당당하고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혹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암송하시고 그리고 댓글로도 암송한 말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e whose ways are upright will go safely, but he whose ways are twisted will be made low.